자, 다음은요. 가장 기분이 나쁠 것 같은 베스트를 한번 골라볼게요. 가장 기분이 나쁠 것 같은 베스트. 아, 16개 상황밖에 없네요. 잠을 자고 싶으나 미치도록 잠이 오지 않을 때. 게임을 계속 질 때. 게임을 계속 질 때. 불쌍하다, 진짜. 이거는 기분이 더러운 게 아니고 불쌍하네요. 잠안올 때. 미용실 갔는데 머리를 이상하게 잘라줬을 때, 근데 15,000원 달라고 할 때. 식당 가서 밥 먹었는데 맛이 없을 때. 아니, 뭐, 머리 어차피 길면 자르면 되니까, 또 길르면 자르면 되죠, 머리는. 그래서 이거. 밥 먹었는데 맛없을 때. 근데 왜 새마을 식당이 나왔을까요? 사랑 고백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군대에서 휴가만 기다렸는데 북한 때문에 휴가가 취소됐을 때. 아, 참고로 저는요, 저 군대에서 제가 집중 정신교육 끝나고 휴가 나가려고 했을 때, 그때 휴가 취소된 적 한번 있어요. 신종플루 때문에 휴가 취소됐었어요. 저 신종플루 때문에 휴가 취소된 적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저 2차 전기를 그때 한번못 써가지고 휴가 타이밍이 한 번씩 밀려가지고 제가 2차 전기 두 번째 우위를 병장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휴가 취소됐을 때 다른 사람이 약속 안 지켜서 혼자 시간만 버렸을 때, 시험 개망쳤을 때. 아, 근데 저는 시간 뭐 버리거나 그럴 때는 뭐 노트북 켜고 딴짓 하든지 뭐 교보문고 가든지 하면 되니까. 시험 망쳤을 때. 누구 잘못 때문에 모두가 같이 혼날 때.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어우, 어우. 사실, 진짜 신체적인 공감은 오른쪽인데요. 제가 위생상의 문제를 이거 고를게요. 핸드폰 떨어뜨려서 액정이 금갔을 때, 차나 사람이 갑자기 끼어댔대. 이거. 핸드폰 액정. 집에 가서 게임하려고 컴퓨터 켰는데 인터넷이 안 됐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할 때. 인터넷 안 됐대. 인터넷 안 되면 난 방송을 못 하잖아요? 가장 기분이 나쁠 것 같은 상황. 못생겼다고 들었을 때, 군대 가야 할 때. 자, 남자면 이거죠. 군대 가야 할 때. 자, 8강. 시험 개망. 시험 망쳤을 때. 이거. 나 이런 거 진짜 싫어요. 모두가 같이 혼날 때. 휴가 취소됐을 때보다. 아니, 근데 이제 군대는 저녁에 날수 있으니까. 잠이 안올 때. 이상한 끼리 만나니? 군대 가야 할 때. 아, 근데 지금은 이제 무엇이냐? 저는 이제 군대는 이미 저는 예비역까지 다 끝났고, 전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이니까요. 인터넷이 안될 때. 자, 이제 4강이에요.
같이 혼날 때, 잠이 안올 때. 잠이 안 오면 나중에라도 자면 되거든요. 이거. 인터넷이 안될 때. 자, 여러분, 결승이에요. 누구 잘못 때문에 같이 혼날 때? 집에서 컴퓨터 켰는데 인터넷이 안될 때. 근데 이제 둘다 진짜 짜증나는 순간인데요. 전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인터넷이 안될 때. 와. 근데 이런 거는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별로 없나 봐요. 16개밖에 없는 거 보니까.